신앙시킨 자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저 높이 돌립니다. 내 거를 떠나
이 시대는 많은 성도들이 술을 헤아릴 수 없이 만 것이 지구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집안 대대로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소위 모태신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 믿은 지가 20년, 30년 세월은 흘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두 얼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다소 신앙이 있고 다메섹 신앙이 있습니다. 다소 신앙과 다메섹 신앙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모델로 소개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다 그랬으니 오늘 말씀의 은사를 주신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시는 아홉 가지 은사 가운데 첫째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주의 종들에게 이 말씀의 은사를 주시게 되면 오늘 성령이 그 은사를 주시는 것인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은 이 민족이 다수신앙이 되지 말고 다메섹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이란 작은 땅덩어리 안에는 수많은 장로들이 있습니다. 교단을 초월합니다. 수많은 권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안수집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집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유감스럽게도 다소 장로가 많고 다메섹 장로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다소 권사가 많습니다. 반면에 다메섹 권사는 많지가 않습니다. 다소 안수집사는 많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안수집사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다소 성도는 많은데 다메섹 성도는 많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다소와 다메섹의 차이점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 세월 동안 전설 속의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 가운데 13권에서 14권을 기록했다고 전해지는 사람인 바울입니다. 무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절반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없었다면 신약 성경을 완성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최초의 유럽의 마게도니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복음 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초대교회에 가장 많은 교회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 땅에 떠날 때 그는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전도를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가공할 능력을 주셨냐면 바울 몸에 지니고 있던 천조가 앞치마나 손수건에 사람이 갖다가 얹어버리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무후무한 이 사람, 마지막 그가 죽을 때 하는 말이 오직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던 이 바울의 위대한 이 사람, 과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칠 만큼 그런 신앙심이 두터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고백하는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네 가지가 나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는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 와서 예수님을 만났냐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9장 3절에 왔을 때 비로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전엔 어디 있었습니까? 다소에 있었습니다. 다소신앙 바울, 이 사람 본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 되었습니다.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 사람이 회심하느냐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다수신앙이 있었고 다메섹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수가정이라면 다메섹가정으로 옮겨가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이 고백하는 사도행전 22장 3절에 고백하는 첫 번째 나는 유대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12지파 가운데, 그 당시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냐민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바로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서 12번째 아들입니다. 12번째 야곱의 12번째 아들 태어난 이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그 집안의 그 후손이 누구냐면 나중에 바울 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러면 무려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야곱은 약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 집안은 대대로 몇 년 동안, 약 2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이 사람은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서 난 태어난 사람입니다.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는 말이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율법은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면 그 당시에 이 바울 시대에 가말리엘은 그 유대 지역에서는 최대 명문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 학교. 여기에 최고의 서성이 누구냐면 가말리엘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알려지냐면 수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율법의 613가지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우리 집안의 자손대대로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적인 믿음의 가문이와 하나님을 믿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나는 성경에 대해서 내독을 했고 나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나는 율법에 능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바울처럼 나는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뭐 5독을 했습니다. 10독을 했습니다. 성경을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이 바울이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하는 자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그런 분들 계세요.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집안은 전통적으로 예수 믿는 가정에서 나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본인이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메섹이 오기 전에 다소에 있던 그의 모습은, 나는 아무리 하나님을 오래 믿었고 아무리 전통적인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나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나는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다소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행전 7장 58절에 스데반을 때려 죽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고 아무리 전통적으로 내 집안이 믿음의 집안이라고 자부한들 내가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은 내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예수 못 만난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을 때려 죽인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주동자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영적으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영적으로 옮기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소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집안에 가면 맨날 싸운다는 사실입니다. 치고받습니다. 걸리면 죽습니다. 이 바울한테 걸리면 죽습니다. 다메섹 오기 전에 다수에 있던 그의 신앙은 예수 믿는 사람만 잡아 죽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사울이 스데반 죽인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 와서 예수 만나지 못한 다소 신앙을 가진 다소 장로, 다소 집사, 다소 권사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모습이 아닙니다. 전부 걸리면 사람을 상처줍니다. 사람을 쳐버립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것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와도 이 모습은 은혜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말하는 이 사람은 자기 자신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는데 예수 못 만난 사람은 늘 사람을 위협을 줍니다. 공갈 짓박칩니다. 저 사람은 똑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만나기만 보기만 해도 불안해요. 무엇인가는 공포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를 보면 내가 그를 안다 그랬습니다. 누가 그러셨어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보면 내가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 만나면 내가 상처받을 것 같아. 저 사람 만나면 불안해. 이상하게 만나기만 해도 불안해.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내가 그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것을 그 사람 상대방은 누구냐? 바로 사울 같은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만난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가까이 가고 싶어요. 저 사람 가까이 하면 내가 은혜 받을 것 같아. 저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가 믿음이 자랄 것 같아. 따라하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할렐루야. 거기 하세요.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세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만납시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봅니다. 아무리 지금 이 시대가 직분 가지고 구원 받는 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장로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권사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집사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긍정적인 믿음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보게 되면 여호수아라는 사람과 다윗이라는 사람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목회의 철학의 코드가 맞아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약 15세 정도 됐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단창의 명수입니다. 이 사람이 골리앗을 못 이깁니다. 그런데 사울이 못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군대가 동원이 되어도 골리앗이 버티고 있을 때 가까이 나가지를 못합니다.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년 목동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났습니다. 어린 소년입니다. 이 다윗은 무예가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뭐라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히브리어와 헬라로 여호와는 예수가 되고 예수라면 여호와가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대로 얘기한다면 나는 저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갈 때에 한 가지 기억하세요. 다윗이 돌을 잘 던져서 골리앗 명중시키는 것 아닙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던졌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던질 때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던졌습니다. 그러나 돌의 방향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내가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명중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 앞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를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항상 저는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뭐냐? 나를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이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위기가 찾아올 때에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올라 할 때 베드로 물 위로 걸어갔던 이 사건은 사람의 생각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신다면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여, 내가 만난 이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하신다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 현장이 그랬습니다. 사람의 상식 밖에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내 머릿속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을 판단합니까?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지음받은 사람이 어떻게 지으신 분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 사람을 또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같은 사람, 갈렙. 두 사람은 12명 가나안 땅의 정탐꾼이었습니다. 10명은 부정적인 얘기합니다. 똑같은 현장에서. 그런데 두 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열 명은 안 된다 그랬어요. 다수의 사람은 안 된다 그랬는데 두 사람은 말합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 명의 사람 뭐라 말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다 그랬습니다. 나 자신을 내가 보니까 메뚜기 같아요. 그런데 나는 메뚜기 같은 내 인생이 주님을 바라보니까 가나안 땅은 능히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믿는 여러분에게 축복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계속해서 찾아가면 이제 이 바울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자리에 오게 됩니다. 회심의 자리에 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날 또 그렇게 달려가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왔을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다시 말해서 길에서 찬란한 빛이 이 사울에게 내리 비치는데 여기서 빛을 영접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빛을 만났습니다. 이 빛이 누구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 빛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을 만났습니까? 어둠을 만났습니까? 예수 하나님이 누구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교제가 되는 거예요. 교통이 되는 겁니다. 대화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뜻은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까? 먼저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범사에 감사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뻐한다는 것은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마음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기도 자체가 막혀버립니다. 절대 긍정적인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기도는 어디서 나옵니까? 내 마음이 밝을 때. 왜 기도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이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러시니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시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무엇인다 하실 수 있잖아요. 죽은 나사로 살리셨잖아요. 오병의 사건 행하셨잖아요. 베드로 무리를 걷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문제를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님 앞에 믿고 구하면 반드시 우리 주님은 이 문제 해결하실 걸 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빛을 만났던 이 사울 여기서 회심합니다. 여기서 완전히 변화됩니다. 오늘 어둠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빛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빛을 만나면 내 마음이 밝아져 버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가리켜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본래 하나님 본체세요. 그런데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의 옷을 입고 내려오셔서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이 시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사실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2000년에 예수님이 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사실 그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나는 죄삼 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이제 당신은 죄인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내 죄값을 지불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계실 믿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영접했더니 빛을 만났더니 우리 빛 대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 사도행전 9장 4절에 따라서 땅에 엎드려져. 제가 이 말을 좀 리얼하게 표현하겠습니다. 빛 대신은 예수를 만났더니 땅에 꼬꾸라져 버려요. 빛 대신은 예수를 만났더니 땅에 날아잡아지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빛 대신 주님 만나면 교회 안에서 바로 서질 않아요. 항상 엎드려. 뭘 하려고? 기도하려고. 뭘 하려고? 섬기려고. 항상 굽히는 신앙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자연 만물을 보게 되면 봄에 모심을 때는 쭉쟁일 때는 고개 쳐듭니다. 그런데 가을에 보세요. 곡식이 연그러질수록 고개 수그려요. 성도가 성숙한 신앙이 되면 자꾸 수그러집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밖에 안 흘러요. 항상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계실수록 점점 연그러질수록.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이 빳빳한 사람은 쭉정입니다. 열매가 없어. 그러나 점점 저 사람의 목이 인격이 수그러지고 늘 겸손한 모습을 보면 스스로가 상대방들이 볼 때 은혜를 받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진정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저분이 작은 예수다. 목사인 저도 스스로가 그분한테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훌륭한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멘도 안 하시네. 따라서 빛 대신은 주님을 만나면 내가 땅에 엎드려집니다. 크게 하세요. 땅에 엎드려지면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9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빛을 만나는 순간 땅이 엎드려져서 더러니 소리소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날 핍박하느냐 소리가 들려와요. 여기 순서가 있습니다. 빛을 만나면 내가 땅에 엎드려지고 엎드리는 사람에게만 소리가 들려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야? 땅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무슨 소리입니까?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누가 들리느냐? 땅에 엎드리는 사람에게만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한 말씀이 안 들려요. 세상 소리는 잘 들리는데 한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 66권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사람, 이분은 빛을 만난 분이에요. 이분은 땅에 엎드리는 신앙입니다. 세 번째가 하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따르세요. 내가 엎드려야 귀가 열린다. 반드시 빛 대신에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까? 네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은 오늘 사도행전 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빛 되시는 주님 만나서 땅에 엎드리시면 말씀 소리가 귀에 들어오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이때 주님이 나를 지시하시더라는 겁니다. 너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 주님이 나를 컨트롤해요. 나는 내가 갈 길 모르는데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분은 시작과 끝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모든 걸 훤히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눈을 가지신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5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고기 잡는 사건 나옵니다. 밤새도록 금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이 베드로는 바다의 전문가예요. 그 사람은 별로 학문은 없지만 최소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갈릴리 바다에서 자랐기 때문에 고기 잡는 명수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낚시 한번 던진 본 적이 없습니다. 물고기 한번 잡아보신지 본 적이 없습니다.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더니 베드로 빈배 타시더니 하실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때 베드로 유명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소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겠다 씁니다. 그물 내렸습니다. 주님이 지명하는 곳에 그물 내렸어요. 넓은 바다에 망망대해에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밤새도록 수없이 그물 던졌을 겁니다. 전문가가. 그런데 예수님은 고기잡이 전문가가 아니세요. 그런데 한 번 말씀하실 때 베드로 그물을 던졌을 때 내렸을 때 고기가 그물이 찢을 때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이때 놀라서 바로 엎드리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잠시 전에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보였는데 그물을 끌어올리고 났을 때 이 사람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한지 아십니까? 앞에 서 계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왜 가졌냐면 사람이 아니고 신이 아닌 이상은 어떻게 저 물 속에 고깃대가 어디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아세요? 주님은 보고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고깃대의 방향을 알고 계세요. 물속의 비밀을 알고 계세요. 물의 흐름을 알고 계세요. 어디로 고기가 움직이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내 앞길을 알고 계세요. 우리 시간 빛 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항상 엎드린 신앙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나타나는 이 현상은 주님은 내 갈 길 인생길을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렸더니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안에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은 주님이 지시하시면서 여기서 구별됩니다. 사람들 가운데 구별시켜버려요.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소리 지르고 몇십 년 동안 쫓아다녀도 예수 안 믿고 세상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나 교회 올 것 같습니까? 아무나 누구나 다 교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교회 오지를 못합니다. 몇십 년을 교회 앞을 지나다녀도 교회 문턱을 밟고 넘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면 어떤 분입니까? 택함 받은 사람. 특별히 여러분 구별된 사람입니다. 크게 하세요. 나는 구별되었습니다. 아멘. 우린 주님이 나를 지시하시고 나를 구별하시고 오늘 여러분 택함 받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일어나 땅에서 일어나 눈은 뜨서나 따라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 봤어.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왜 그럴까? 지금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날마다 엎드리는 신앙 되고 하는 말씀에 귀가 열리고 주님이 나를 지시하시고 나를 구별하시더니 내가 세상 눈은 떴지만 육신의 눈은 떴는데 세상 것이 보이질 않아요. 그전에는 그렇게 세상 것이 좋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보이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게는 구속한 주만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교회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한 줄 몰랐습니다.
왜 그렇게 내게 지금 은혜가 폭포처럼 밀려오는지. 교회가 그렇게 좋아요. 예배가 그렇게 좋아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이 당신이 다메섹에 서 있는 장로요 권사요 집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절대로 다수신앙 되지 마세요. 다수는 뭐하는 곳입니까? 잡아 죽이는 곳이고 때리고 치고받는 곳이에요. 한국교회 비극이 뭐냐면 이러한 다수 사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져버리고 스스로 다 망가지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교회가 이단한테 넘어가 버려요. 서로 싸우다 보니까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 이단으로 넘어가고 성도는 갑자기 교회로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여기서 실족한 사람들이 타 종교로 가버립니다. 나중에 책임을 누구한테 물었을까요? 교회는 문제가 오면 한 가지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서로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해결책의 방법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메섹에 와야 택한 그릇 되는 거예요. 다소에서는 아무리 내가 아무리 전통적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도 예수 못 만난 사람은 택한 그릇이 아닙니다. 다메섹에 와야 택한 그릇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각자의 교회에 택한 그릇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메섹에 와야 돕는 자 보내주신다. 이 바울이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무엇을 봐야 되는데 눈뜬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종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나중에 바울된 이 사울은 아나니아 종을 모릅니다. 무명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지금 집가에 가면 사울이라는 자가 있다. 거기 가서 너 안수해라. 그가 지금 기도 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지금 사울은 아나니아 사람이 올 줄 몰랐습니다. 다메섹에 왔더니 주님이 돕는 자를 나도 모르는데 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만남의 축복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떠나서 인생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이 땅 떠날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 만남입니다. 사람을 잘 만나요. 부부 사이 보세요. 돈이 있고 없고는 둘째입니다. 부부가 잘못 만나버리면 불행한 길로 갈 수 있고요. 내가 상대방을 잘 만나면 행복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잘 만나야 사업이 성공하는 거예요. 사람 잘못 만나보세요. 다 이용당하고 사기당해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 사울에게 아나니아 종을 보내주셨습니다. 왜 보내주십니까? 다메섹에 왔더니 빛 대신 주님 만났더니 오늘 이 사울이 달라진 거예요. 여기서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할 때에 따라서요 성령 충만 임하더라. 성령이 임해요. 주의 종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이 안수할 때에 반드시 성령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건은 민수기 27장 18절에도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에 그리고 신명기 34장 9절에도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안수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의 신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도 오늘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으며 사도행전 9장 17절에도 사도들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주의 종들 오늘 시간 안수할 때 성령 임하시는 성령 충만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주의 종이 안수할 때 성령 충만 임하고 따라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더라. 육의 비늘이 벗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안수할 때 비늘이 벗겨져 버려요. 거기에 따라서 주여 오늘 이 시간 내 육신에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좀 많이 벗겨질 것 같아요. 벗어져야 돼요. 이때 능력은 누가 주세요? 주님이 주세요. 지금 바울이 능력 달려고 한 적 없습니다. 능력은 그 다음입니다. 주님께만 잡혀버리면 능력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 잡히세요. 어차피 우리 인생이 주님께 잡힌 인생이라면 똑같은 시간 드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예배 드리잖아요. 미적지근한 신앙 되지 말고 열정을 가지세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내 인생 지금 이 일생이 이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만나서 그렇게 뜨겁게 은혜 생활하는데 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따리 신앙이 됩니까? 마당신자 되지 말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쓰시겠다는데 크게 쓰임받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크게 따르세요. 사도행전 9장 20절 따르세요. 바울이 적시로 각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전파하기 시작해요. 사람이 이렇게 달라져버려요. 다메섹에 오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죽였던 사람이 다메섹에 오고 난 뒤에는 안수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고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이 사람이 각 회당에 다니면서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믿으라고. 여기서부터 이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립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돈만 쫓아다니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세상 명예만 쫓지 마세요. 막상 그걸 달성했을 때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더 이상 할 게 없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돈을 지나치게 욕심을 갖지 마세요. 사람이 한 가지 들으세요. 사람이 남에게 아쉬운 이야기 하지 않을 만큼 내가 먹고 살 만한 것이 있다면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 물질 돈 모으느라고 평생 몸 바쳐서 돈 모아놨더니 나는 세상 떠나고 가버리고 서는 사람 따로 있어요. 이왕 주님께 붙잡힌 인생 주님이 확실하게 크게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따라서 주여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축복에 여러분 가시는 모든 범사위에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